인기야. 인기쟁이 약소리가 크게 안 나와. 너무 부끄럽다고. 어른들이 있잖아. 너무 부끄러워. 어머나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됐죠? 끝. 안녕하세요, 감독자입니다. 앞전 영상에 제가 스킨의 뉴질 하면서 문어 굴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잖아요. 그때 보면 네 편을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조개 껍데기 위주 찾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이제 그 굴 발견한 다음에 대물이나 한 것만 한 1kg 이상 되는 거 쉽게 빼는 방법, 또 상처 없이 뽑는 방법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할 겁니다. 하나는 영상이 되게 짧아요. 하나는 영상이 긴데 좀 편집해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. 자, 영상입니다. 오늘 총 두 마리 잡는 걸 보여드릴 건데 한 마리가 1.4kg 정도 됐고요. 한 마리가 이 영상에서 잡았던 게 한 1.1kg 정도 됐던 거 기억납니다.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조개 껍데기, 아까 저의 조개 껍데기 보고 제가 이제 문어가 굴 입구에 있는 거 발견해가지고 여기 보면 문어 있죠, 요거. 이게 문어입니다. 이게 문어인데 제가 이제 외갈고리를 천천히 갑니다. 여기 이렇게 가죠. 그 여기에 숨구멍이 있습니다. 숨구멍이 있는데 한 번에 딱 넣고 바로 낚아챕니다. 이런 식으로. 그 낚아챌 때 순간적으로 상당히 빨리 낚아채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게 잡아먹는 데가 전혀 문제가 없고요. 이번 영상 지나가다가 보니까 불빛 보고 문어가 굴 속에 들어가요. 자, 여기 볼게요. 이렇게 이게 이제 영상이 못 조정. 여기 딱 들어가죠. 바로 들어가가지고 안 힘을 땡겨도 제가 이 큰 덩치가 힘을 땡겨도 문어가 꼼짝 안 해요. 이게 1.4kg 기억하는데 아무 땡겨도 꼼짝 안 합니다. 그래서 방법이 어쩌냐면 제가 땡겨보니까 제가 끌려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어쩌냐면 이렇게 났습니다. 확실히 걸려있으면 이렇게 나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감기를 했는데 기다리면 됩니다. 쫙 하면 이제 영상이 좀 빨리 감게 되죠. 넘어가가지고 중간에 한 번씩 땡겨봅니다. 땡겨봤는데 꼼짝 안 하니까 계속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상처 없이 묶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다렸는데 보통 분은 이게 성격이 급하잖아요. 그러면 이게 땡긴다고 문어가 절대 안 빠집니다. 이렇게 굴이 특히 깊은 거는. 그럼 이렇게 보면 요 영상에서 이렇게 흔들리죠. 계속. 그 중간에 한 번씩 땡겨보고 이렇게 계속 영상에서 흔들립니다. 이게 빨리 지금 이 영상이 5배속인가 그럴 거예요. 이렇게 보면 문어가 걸렸으면 계속 흔들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운이 이거 말고 이거는 직굴에 있는 문어에서 그런데 측면 문어 같으면 여기 이제 다리가 쫙 올라옵니다. 그럴 때 꺼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직굴이 있다 보니까 안 올라와요, 다리가.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리다가 이 이제 외갈고리 흔들림이 점점 심해지죠. 이렇게 심해질 때 문어가 안쪽에서 빨판이 벽에 안 붙어있고 이동하는 거거든요. 순간적으로 땡겨버려야 돼요. 다리가 벽에서 딱 풀렸을 때 인식고 금방처럼 순간적으로 땡기면 문어가 콕 빠져놉니다. 이때가 어떠냐면 외갈고리가 흔들리다가요 자기가 이동 이제 위험하니까 약간 옆으로 옮깁니다. 그때 발판이 힘이 진공되는 거 나버려요. 그러니까 발판이 벽에 안 붙어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많이 흔들리고 좀 많이 흔들릴 때 순간적으로 탁 땡기면 문어가 빠집니다. 이 영상처럼 제가 보면 기다릴 동안 이 시간이 한 20분 정도 기다렸어요. 평소 같으면 저렇게 안 해요. 더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금방 뽑는데 이불로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기다린 거예요. 더 쉽게 뽑을 수 있는데 금방 이제 순간적으로 낚아챌 때 첫 번째 영상에서 최대한 빨리 문어 접근할 때 천천히 갔다가 숨구멍 쪽으로 해가지고 낚아채는 순간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당겨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굴 속에 박혔을 때 정확하게 히팅이 됐으면 배기 부터가 꼼짝 안 하거든요. 그러면 딱 기다리면 전 이제 두 가지나 한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. 굴 속에 문어가 꼽혀 있을 때 그 중에 지금 한 가지 타입인데 다리가 안 올라오고 계속 흔들리기만 흔들리잖아요. 저 외갈고리가. 그럴 때 자기가 타이밍을 잘 보고 좀 많이 흔들릴 때요. 그 타이밍에 순간적으로 딱 잡고 한 번에 순간적으로 당겨버리면 빠져요. 이 방법을 하시면 문어 조금 더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. 큰 대물 같은 경우. 근데 보통 분들은 문어 발견했잖아요. 굴 속에서.
골문어? 그럼 가가지고 하다가 문어가 반응을 해가 배기 붙어버리거든요. 배기 붙기 전에 해야 됩니다. 저희 같은 경우 저도 문어가 배기 붙으면 찾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오늘 1편으로 문어굴 속에 있는 문어 대물급들 좀 쉽게 뽑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 해두질 가가지고 이제 또 다른 케이스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그때 또 찍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